네, 오늘은 LS 마린 솔루션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사명이 바뀌었네요. 네, LS 전선이 KT 서브마린, KTS를 인수하고 네. LS 마린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아, KT를 빼고 붙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마린 솔루션 공시를 살펴봤더니요. 지난 16일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해서 공시를 냈는데 그동안 최대 주주였던 KT가 32.8%에서 7.3%로 지분율이 훅 줄었고요. 반면 LS전선이 지분을 사들이면서 22.6%에서 48.19%, 주식수는 1,185만 816주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 17일 LS전선은 KT로부터 KTS 지분 24.3%를 449억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LS전선은 지난 4월 매수 청구권 계약을 통해 KTS 경영권 지분을 잠정 확보한 지 약 4개월 만에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KTS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명을 LS 마린 솔루션으로 변경하고 또 정강 변경 관련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LS전선이 LS 마린 솔루션을 인수한 배경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LS전선이 이번 인수를 추진한 배경으로는 해저 시공 강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LS전선의 케이블 제조와 또 마린 솔루션의 해저 시공이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LS전선이 지금 해저 쪽으로 좀 본격적으로 진출할 생각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LS 마린 솔루션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보유 중인 선박을 이용해 해저 전력 케이블과 또 해저 통신 케이블 시공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과 TV 등 통신선을 바다에 설치하는 일인데요. 생산부터 시공까지 턴키 공급이 가능해진 건데 결론적으로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 함께 맡아서 해준다는 의미에 또 설계 시공, 일괄 입찰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 LS 전선의 해저 케이블 제조 사업과 마린 솔루션의 시공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수직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니까 LS 전선이 LS 마린 솔루션을 인수함으로써 턴키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LS 전선과 이 마린 솔루션이 함께 일을 해본 적은 있나요? 네, 이미 두 회사는 합을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네. LS전선은 지난 2021년 4월 제주 3연계 해저 테이블 건설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전남 완도와 또 제주도 간 약 90km를 잇는 송정급 해저 케이블의 생산부터 시공까지 프로젝트 일체를 수행하는 일인데요. 약 2,300억 원 규모이고요. 국내에서는 LS전선이 수주한 2009년 제주 2연계 사업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마린솔루션은 해저의 매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산업부가 지난 5월에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한 바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계획에 포함된 서해안 송정망 구축 사업도 마린 솔루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모 일을 해봤으니까 실현 효과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반기에 LS 마린 솔루션 실적도 좋았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양사의 시너지는 이미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7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2003년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상반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8.9% 증가한 265억 원입니다. 회사 측은 신성장 동력인 해저 전력 케이블 사업 참여와 또 자산 효율화 등이 역대급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LS전선과 함께한 제주 3연계 해저 케이블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적도 좋고 앞으로 시너지 효과도 예상이 되는데 주가 측면은 좀 어떻습니까? 네, LS 전선 계열 편익과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말 7,800원에서 7,900원에 왔다 갔다 하던 주가는 불과 한 달 사이에 만 원을 넘어섰고요. 네. LS 마린 솔루션이 간판을 새로 달고 또 첫 거래를 재개한 지난 30일부터도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장 개업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앞서 SK증권은 리포트를 내고 KTS의 목표 주가를 12,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미 지난달에는 장중에 15,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SK증권 연구원은 해저 케이블 발주처에서는 턴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LS 전선같이 수직 기열화된 업체를 선호할 것이다. 또 해상 전력 케이블 제조 기술부터 시공 역량까지 갖춰 수주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승용 KTS 대표도 올해 상반기 약 6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하반기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도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LS 마린 솔루션이 LS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